하이 여러분들,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별사그램이라는 곳에서 굉장한 분을 찾았습니다. 정말 독특하고 제가 좋아하는 개체들을 엄청 많이 기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용도마뱀 그리고 악마의 도마뱀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을 직접 가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여기 부산까지 왔습니다. 우선 바로 더도 말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아마 눈이 즐거우실 겁니다. 바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빈님!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들어오니까 바로 역시나 짜자라라 야 생물빵! 역시 생물빵 안에 이렇게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우와 미쳤다! 예, 카미님 하면은 네. 약간 비주류 도마뱀들 되게 많잖아요. 저는 비주 쪽을 좀 많이 좋아해요. 요것도 되게 좋아하시나봐요, 납틸. 납틸도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 방이랑 우선은 이 정도의 생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여기 렉사가 있는데, 혹시 여기 렉사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요? 여기는 다 납틸들, 호주종들이고요. 보면은 여기 레비스. 우와. 여러분들, 이게 바로 납틸 게코라고 하는 친구인데, 와 얘는 어떤 친구죠? 방금 레비스 이제 해칭한 개체. 아 직접이요? 네. 아 너무 이쁘다. 여기는 AMI. 우와 얘 미쳤다. 얘 살짝 올려봐도 될까요? 네. 우와 얘 진짜 비현실적이다. 소보로빵이요? 아 갑자기 소보로빵 먹고 싶네. 이쁜 눈매도 매력적이지만 얘는 조금 약간 매서운 약간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게 호주 도마뱀이고요. 굉장히 극고온 건조한 곳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입니다. 납테일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스무스 계열이 있고 러프 계열이 있고 레비스가 이제 피부 질감 맨들맨들한 애들이 스무스 계열 이제 네. 얘가 같이 이런 애들은 이제 러프 계열. 아 얘가 러프 계열. 네. 싱크투스인데 이제 모프 패턴리스. 싱크투스. 이제 원래 밴디드가 있는데 이제 밴디드가 사라진 패턴리스. 얘는 눈이 딱 그 만화에 나오는 그런 약간 그런 눈 마구리라 해야 되나? 오, 페페? 페페 개구리 눈 그거 닮았어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납테일 개코는 꼬리도 굉장히 앙증맞은데 꼬리가 없다시피 굉장히 짧은 애도 있고 귀엽다. 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또 되게 특이한 친구들이 있는데 스파니 리프 카멜레온이라고 이제 가시가 있는 나뭇잎 카멜레온. 약간 피그미 카멜레온. 네, 이게 다 큰 사이즈고 암컷이에요. 저도 예전에 한번 사육해봤는데 좀 작지만 굉장히 매력 있고 먹이도 잘 받아 먹고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얘는 벨드 아니죠? 예, 얘도 마다가스카르 종인데 엄청 귀한데 저도 종을 잘 모르겠어요. 잠깐 임시로 제가 추동 중이라서 네, 지금 거. 아무튼 둘 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친구들입니다. 아이고 귀여워. 이거 잡을 거 없어서 발. 아이고 나무인 척. 잡아.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그 악마의 도마뱀이라고 했던 친구랑 그 다음에 이제 북미 남미 막 이런 데 사는 용도마뱀도 있거든요. 오 미쳤다. 다트프록이 있네요. 와 혹시 이거 비바리움 혹시 직접 꾸미신 건가요? 아 진짜요? 심심해서 만든 게. 와 심심해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잘 만드셨어요. 지금 보면은 이게 아조레우스도 있고요. 얘는 혹시 무슨 다트죠? 갈락블루요. 오, 얘 밥 주는 줄 알고 진짜 바로 나온다. 오, 여기 범블비도 있었네. 야, 지금 한 네다섯 마리가 있는데 너무 구도가 너무 이뻐가지고 관상용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연꽃이죠? 네, 연꽃이지만. 진짜 제가 딱 좋아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야, 또 이 친구도 또 빠질 수 없죠. 미국 여기 막 텍사스부터 네, 텍사스 좀 그쪽 계열일걸요. 예, 네. 되게 널리 분포해 있는데 제가 요번에 미국 갔을 때 찾았다가 안 나와서 너무 더워서 포기한 친구거든요. 너무 이쁘죠. 목걸이라고 해서 목걸이 도마뱀이라고도 부르죠. 예, 네, 얘는 수컷이죠. 네, 수컷이. 이제 사육장이 굉장히 딱 단조로우면서도 되게 이쁜 되게 청결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오늘의 주인공이기도 한데 저란 바로 용도마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 친구인데 아보로니아 종이 되게 많은데 얘는 그 중에서 뭐죠? 이제 아보로니아 중에 그라미니아 멕시코 이제 고산지대 좋은 주에 있습니다. 얘네 진짜 엄청 이뻐요 여러분들. 꺼내서 한번
볼게요. 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애들 겁이 많아가지고. 아, 문다.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안 아파요. 지금 보시면은 색깔이 그리고 무늬가 너무 이쁜데, 와 진짜 이쁘다. 오, 근데 색깔이 좀 다르네요. 자연에 있는 애들은 자연 발색 받으면 막 초록 색깔이 되고, 네, 에메랄드 빛도 나기도 하고. 네, 우와 진짜 아름다운 종입니다. 얘네들이 되게 특이하게도 난태생인가 그렇잖아요. 네네, 새끼로 낳아요. 알이 배에서 부활을 해서 새끼로 낳습니다. 알로 낳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수컷 있거든요. 얘네 한 쌍인 거죠? 네, 한 쌍이에요. 야, 이렇게 쓱 들어가네. 근데 여러분들, 아보로니아가 종이 그래도 수십 종이 이른데, 한국에 이제 뭐 보거티, 대피, 여기 있는 아보로니아에서 좀 다양한 종들이 있는데, 과테말라, 멕시코 되게 널리 분포하고 있는데, 이제 사이테스 종이어서 키울 때 항상 소를 소지하고 키워야 됩니다. 와, 이건 뭐죠? 헨켈 리프테일. 헨켈이요? 네. 이제 꼬리가 나뭇잎이라가지고, 이제 리프테일이라고 부르는. 얘도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아니죠? 네. 야, 꼬리가 기가 막힙니다. 제가 진짜 마다가스카르 내가 가야 되나? 진짜 자연에서 한번 보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다 큰 건가요? 네, 얘는 지금 성체예요. 어. 되게 신기하다. 안녕. 얘 점프하려고 막 준비하나 봐요. 자, 점프. 점프. 또 하라면 안 하죠. 그래, 집으로 가자. 어디 갔지? 저도 잡기가 힘들다. 오, 야. 발색 미쳤다. 오, 꼬리 곰팡이 난 거 아니죠? 이제 입안이 검으면 시코레. 네. 그다음에 입안이 분홍색이면 사메티. 이제 똑같이 생겼는데 이제 입 안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얘 진짜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머리가 왜 이렇게 크죠, 얘는? 바바투스라고. 네. 이제 쿠반 펄스 카멜레온이라고도 불리는데 이제 쿠반에 사는 가짜 네. 카멜레온이라고도. 아, 가짜 카멜레온. 아. 그리고 이제 애들이 이제 닮은 것도 이제 카멜레온이랑 좀 닮았는데 카멜레온처럼 맺힌 물을 먹어요. 이제 이슬 같이 그런 거. 아, 얘도 드리퍼를 사용해 줘야 돼요. 뭐 이렇게 하면은 우와. 이렇게 물 주는 맛으로 키워요. 엄청 순해. 너무 신기하다. 얘 주자마자 먹네요. 네. 물 엄청 좋아. 아, 그래서 이렇게 물이 있네. 야, 이 종은 저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잘 몰라서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 자, 굉장히 독특한 이제 머리 큰 도마뱀, 너무 귀여운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그 야생에서는 턱힘이 좋아서 이제 달팽이 이런 거 이제 사냥해서 먹고. 아, 네. 오. 근데 느려요. 느리고 벽에도 잘 못 붙고 나무에도 잘 못 붙어요. 아, 이제 비주류를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따로 있는데 여기 한 개체 하나하나마다 다 너무 와, 이거 미쳤다. 얘네도 너무 신기한데? 저 색깔 달라요, 쟤네 또 심지어. 얘네는 혹시 어떤 종이죠? 오, 얘도 마다가스카르 종인데 이제 리프테일, 이제 리니아투스라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이제 라인 리프테일 개코라고 불러요. 핸들링을 안 하니까. 아, 와, 얘네 진짜 길쭉하게 그냥 붙어 있다. 얘는 맛쪽이라고 불러요. 네? 맛쪽이. 역시 마다가스카르는 생물도 신기하고 역시 신비한 섬이라고 듣기만 했는데, 아, 진짜 마다가스카르 진짜 내년에 꼭 가봐야겠다. 어, 인큐베이터가 있는 거 봐서 번식도 많이 하시나 봐요. 키우다 보니까 이제 뭐 기회가 되면은 받는 알들을 이제 부화시킨다고. 와, 우와, 근데 이렇게 죽이 이렇게 너무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네요. 우와, 바바투스 써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알이 되게 동그랗고 신기하다. 아, 이렇게 바바투스도 번식을 많이 하셨나봐요? 네, 바바투스 번식 생각보다 엄청 잘 돼서. 그만 나왔으면 근데 알이 계속 나와요. 이제 얘는 이제 카페 카멜레온인데. 오! 이제 카멜레온도 여기 있어요? 네, 그 암컷이 수입 들어올 때 임신을 하고 와가지고 산란을 했어요. 야, 너무 건강하다.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이거 다 크레스 개코인데 크레도 되게 많고, 얘가 카펫이죠? 네. 와, 저도 옛날에 키웠었는데 되게 작은 아이 키웠었거든요. 와, 색깔 올라온 거 봐. 이게 약간 경기할 때 나타나는 색깔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점점 계속 노랗게 올라올 거예요. 오, 진짜 색깔 바로 변하네요. 네, 레몬색까지 올라와요. 아, 노란 색깔로요? 네, 완전 레몬색. 오, 올라온다. 여러분들, 얘네들이 이렇게 바뀌는 게 색상세포가 있대요. 사람과 다르게 색상세포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기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뀐다고 합니다. 오, 예, 떨어지겠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좀 독특한 친구가 있거든요. 얘에 대한 정보는 저 진짜 몰라요. 우와, 얘 뭐야?
야, 우와 얘 되게 신기하다. 뉴칼레도니아에 사는 애들이에요? 네네, 크리랑 같은. 목에 약간 V자 이제 색감이 있고, 오, 얘 화이트 스팟이 엄청 큽니다. 근데 이제 크레보다는 밥도 더 잘 먹고. 네. 네. 근데 핸들링이 좀 잘 안 돼요, 크레보다는. 아, 좀 더 야생성이. 제가 겪은 바로는. 아, 야생성이 좀 더 네. 있구나. 크레보다는 조금 날뛰는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모프인데, 우와, 포 달마시안. 와, 크리스 게코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사실 이런 애들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이게 잉크 스팟이라고 하죠, 이런 네네. 거를. 실제로 전 이런 친구들이 좋더라고요. 가자, 나랑 가자. 칠리 스팟. 우와, 얘도 신기하다. 얘 보시면은 이제 칠리 스팟이라고 좀 붉은 색깔의 스팟점. 너도 우리 집 가고 싶다. 오늘의 바로 하이라이트, 여기가 바로 그 개코들이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진짜 네, 너무 이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마다가스카르 출신이고 에베나우이라고 하는데 진짜 대박이다. 이게 사탄 종류죠? 얘도 똑같이? 네. 크기는 이 정도면 다 큰 건가요? 네, 이거 선체예요.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고요. 제가 별스타그램에서 봤던 개체들입니다. 여기 지금 한 통에 그러면은 몇 마리씩 들어있는 거죠? 에베나우이는 트리오로 있고 사타닉들은 다 한 쌍씩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바로 사타닉 리프테일 개코라고, 제일 노멀한 그런 친구인데, 그 국방 색깔에다가 다 섞였네.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나뭇잎군단. 우와, 얘네는 어떤 자세로 있던지가 너무 이쁜데 일부러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해요. 본능적으로 이제 자연 속에서 천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몸 자체가 이제 의태라고 하죠. 주변에 이제 사물이나 이런 거를 비슷하게 해서 자신의 몸을 이제 보호하거나 숨기는 걸 의태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행동 자체도 낮에 절대 안 움직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앞에 먹이가 있어도 안 먹더라고요. 무조건 불을 끄고 어두워져야 활동을 하고. 와,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얘네는 네. 싸움을 안 하네요. 수컷끼리도 이제 합사를 해도 안 싸우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타닉을 기르고 있는데, 이제 개복치라는 말이 있어서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키우면은 굉장히 좀 좋다고 하는데, 키우시는 분들 좀 꿀팁이 하나 주시자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사타닉이 이제 극 좋은 종이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는데, 앞전에 수입 들어오면서 이제 장시간 비행 때문에 온 스트레스 때문에 빨리 죽었던 것 때문에 생긴 약간 루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극 좋은 종도 이제 습하게 키울 때는 극 좋은 종으로 키워줘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조금 이제 실온에서 키우실 때는 약간 좀 건조하게 키워주시면은 애들이 온도에는 크게 민감하게는 작용을 합니다. 아, 진짜요? 아, 제가 예전에 한번 한 쌍을 기르다가 암컷이 온도가 한 25에서 26도 올라가니까 넘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절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비바리움 습하게 길렀었는데 다시 시원하게 해주니까 다행히도 바로 네. 일어났거든요. 야, 아무튼 여러분들 온도 습도만 하면은 여러분들도 손쉽게 기를 수 있고요. 자, 마다가스카르는 정말 신비로운 섬이면서도 이런 생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수백 마리, 아니 수천 마리, 아니 수백 종 이상이 살아가는 그런 신비한 섬, 그런 비주류의 생물을 많이 기르는 우리 카미님. 사육방 한번 와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랑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잔티 정도? 아, 네. 여러분 참고로 크레도 진짜 엄청 많이 기르시는데, 이제 아잔티기라 해서 이 수천만 원 정도 되는 친구잖아요. 네. 아, 근데 저는 이제 비주류입니다. 무튼 그렇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진짜 사타닉을 이렇게 오늘 한없이 본 거는 처음인데, 나중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